네, 매블티라고 했죠. 아까 좀 엠블티라고 한 것 같은데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이 관련주들 최근에 좀 거품이 빠지는 건가 싶은 흐름도 좀 포착이 됐는데요. 네. 지금 이슈는 또 메타버스에서 좀 더 확장이 돼서 5G로 옮겨간 분위기예요, 그렇죠? 네, 지금 우려감도 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으로는 이 산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이 좀 약간 차익에 좀 노출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종목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이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이 좀 정당화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,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관련 주라기보다도 이 5G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이 부품 그리고 뭐 소재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이 메타버스 결론을 봤을 때는 이 5G가 기본적인 하드웨어라고 좀 생각이 그렇죠. 지금 되고 있고 네. 이 역으로 생각하면은 몇 년 전에 이 5G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G로 응용한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이 기반에 대한 산업에 대한 평가가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5G의 이 어떤 그 시스템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핵심 인프라가 이 5G가 돼야 어떤 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렇게 좀 연결되는 고리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로 5G가 아니라 뭐 5G로 인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장에 나왔다라고 좀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. 뭐 이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참 맥을 못 쳤어요.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었지만은 5G에 대한 침투율 같은 경우가 극히 좀 낮았기 때문에 이 5G 관련 그 장비 업체들이 작년 초반까지만 작년 상반기 때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그 이 침투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글로 판매에 대한 부분에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면서 이 5G 관련주들이 많이 주가를 그 상승 부분 많이 돌려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5G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폰 그리고 다른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어떤 통신 업체들의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5G 장비 업체들에 대한 사이클을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그 중순부터는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 관심이 많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.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현재 이 5G에 대한 투자를 좀 계속 활발하게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5G의 선도 그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글로벌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의 투자 부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G 장비 업체들은 좀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해서 앞으로 얼마나 이제 유효할까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오늘 이 5G 관련 섹터가 주목받는 것은 어쨌든 메타버스로 관련돼서 지금 네.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또 미증시 보면 메타버스 관련한 뭐 고성장 기술주들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 많이 빠졌잖아요. 네. 좀 그 안에 좀 거품을 조금 이렇게 덜어내는 이런 어떤 투심들이 좀 작용하지 않는가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? 뭐 그거는 그 미국뿐만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최근 몇 주 동안이었죠. 이제 메타버스와 뭐 이런 NFT 테마의 유동성이 좀 강하게 좀 몰렸었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였죠. 이런 그 메타버스나 이런 유동성이 대형주로 잠깐 몰려졌는데 그렇죠. 네. 저는 이제 그 어떤 메타버스나 NFT가 꺼지고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어떤 이 대형주들이 만약에 실적 펀드멘탈이나 여러 가지 면이 좋다고 한다면은 이 메타버스 쪽에서 차익이 이 대형주 쪽으로 가서 주도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높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떤 단기적인 순환매로 생각이 되고 주도주가 뭐 대형주로 바뀐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
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기업이 이 부분에 투자해서 실적이 얼마 나온다고 가시해야 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쯤 관련주들 주가를 좀 선반영하고 있는 성장주로서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뭐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별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네, 선별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이 5G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 예전에 그 우리 MMORPG 게임 그 산업이 성장할 때 바로 5G의 영향이 바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네네.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버스의 성장에는 필수 불가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관련 섹터들 뭐 통신 장비도 있고 부품도 있고 뭐 있겠는데 어떤 쪽을 전반적으로 보면 좋을까요? 우선 뭐 5G로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통신 서비스, 그 통신 서비스, 뭐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이제 대표주라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이 어떤 섹터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통신 장비가 지금 그 2.43%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솔리드, 뭐 HFR, KMW가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역시 뭐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5G 장비라기보다도 어떤 서비스 업체로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뭐 와이어블이 13.6% 상승, 세종텔레콤이 3.68%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역시 뭐 IT 부품주들도 이런 섹터에 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장비주로 봤을 때는 뭐 대주전자재료가 5.7%, 그리고 EM텍이 4.32%, 뭐 파트론 4.12%, 이런 IT 부품주들도 좀 투자 심리가 오늘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자, 그럼 관련 테마 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볼 만한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? 뭐 5G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메타버스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. 한번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우선 이 스마트폰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스마트폰의 이 아시겠지만 이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. 그래도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뭐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그리고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죠. 특히 이제 뭐 XR이나 여러 가지 이 뭐 애플도 준비하잖아요. 뭐 XR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쪽에서 기계 부분에 있어서 이 통신 업체들에 대한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. 지금 이 3분기 때가 원래는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특히 이제 그 어떤 글로벌적으로 성수기가 맞거든요.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이 좀 지연이 됐었고 그렇죠. 네. 이 반도체 그 쇼티지 네. 영향으로 뭐 출하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3분기에 이번에 3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출하량이 4%밖에 안 됐거든요. 항상 이제 3분기 때가 신작을 내놓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제 그 셧다운이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화권의 생산 기지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쵸. 애플도 그렇지만은 네. 이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셧다운이 많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뭐 비메모리 쪽 부품도 부족도 해소가 되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때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스마트폰 쪽은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하지만 뭐 폴더블 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쪽에 이 기대감 사이클을 좀 가져가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. 자, 그럼 스마트폰 부품주 내에 관련 종목들 기술 분석 좀 몇 가지 좀 해 주시죠. 종목들마다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이 LG 이노텍 네. 그리고 이 BH 같은 경우가 이 대표적인 이제 애플 관련 주거든요. 뭐 PCB 쪽이라고 볼 수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학 솔루션 쪽인데 이런 기업들 애플이 지금 현재 아이폰 17번째 시리즈가 상반 그 판매가 굉장히 좀 좋게 지금 분석을 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네, 말씀드릴 네. 수 있겠고 뭐 역대 최다 판매라는 예상까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이 기업들은 좀 상승 여력을 최근에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 뭐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PCB
쪽에서의 3분기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좋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좀 못 가는 상황이고요.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FPCB 사업을 좀 철수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 쪽보다도 MLCC 쪽에 집중하는 그런 IT 부품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은 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네. 어떻게 좀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LG이노텍과 BH 같은 경우에는 예, 애플의 어떤 연말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실적이 다 괜찮은 종목들인데 이 안에서 보니까 LG이노텍은 최근에 워낙 급등력이 좀 보이고요.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또 눌렀을 때 지금 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가장 선호하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? 뭐 네 개 다 좋은데 네. 지금 그래도 어떤 수급이랑 유동성에 받쳐주고 있는 LG이노텍. 예,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LG이노텍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. LG이노텍 최근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애플이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애플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G이노텍이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분류된 주가가 갔었는데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 관련주 차익에 노출됐다고 하지만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익에 대한 부분이 거의 안 받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뛰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. 뭐 그 이유 같은 게 역시 애프레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뭐 애플이 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할 때 또 뭐 XR 기기나 이 부분을 네. 시작을 할 텐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아이폰의 이 벤더들 납품을 하는 그런 그 기업들 위주로 이 메타버스 시장 쪽에서도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역시 뭐 LG이노텍이 뭐 가장 큰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애플의 관련 1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여력은 지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저 LG이노텍의 어떤 기판 쪽에서 봤을 때도 지금 오늘 뭐 관련주 굉장히 좋잖아요. 이번 네, 주 초에 네. 그런 관련 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 광화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29만 2천 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네.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40만 원 이상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.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내년에 어떤 주가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PR이 지금 7배 수준이거든요. 뭐 그렇게 높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을 더 이상 멀티플을 해서 40만 원 이상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현재 가격 괜찮고요. 목표가는 네. 32만 원, 손절가는 27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현재 가격 뭐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다. 있어서 자, 목표가 32만 원 이렇게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머선일이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